1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형식주의 치우치면서 연옥설이 있고 또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많은 것이 형식과 또 의식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교회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다가 95개 논조를 딱 갖다 부착을 해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힘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그는 Here I stand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피하고 피하고 피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오늘날 종교개혁주의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종교개혁주의에 은혜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다 그랬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험을 가지고 있죠. 왜 우리가 물건을 잊어버리느냐?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잊어버릴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테는 말하기를 젊어서는 흥미가 산만한 탓으로 곧잘 잊어버리고 나이를 먹으면 흥미가 없어지는 탓으로 곧잘 잊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잊어버리는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아들 예수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다가 예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데 그게 누가복음 2장 48절에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모르는 채 한동안 길을 지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가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가길래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길래 아들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하룻길을 지나갔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잊어버린 것을 알고 허둥지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부모와 예수님의 반응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48절 이하에 보면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는 세상 세계에서 한 얘기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겠죠. 비단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리고도 또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권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친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손해가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느 철학자가 대낮에 촛불을 켜들고
다니더랍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대낮에 촛불을 켜서 들고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찾아주려고 촛불을 켜가지고 다닌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오늘 길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바로 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사랑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 한 번 정도 본문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배부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양이 번식하고 은금이 중식하고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가 더러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될 텐데 우리는 어쩌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손으로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날이 되면 마음에 두근두근하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찬송가 부를 때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마음이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를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주일이 기다려지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이고, 아 주일날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나? 첫째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 그래. 종은 자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노비 제도가 있었어요. 양반하고 쌍놈하고. 그러면 노비,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노비고 자기 자식들도 노비고 다시 양반이 될 수 없는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경순왕 창집할 때 종손으로서 노비는 아니었어, 쌍놈은 아니었어. 그래도 양반이었었죠. 가난해도 양반이었었죠. 그런데 그때 노비는 자기 때도 노비고 자식 때도 노비고 손주 때도 노비고 참 그러한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그런 제도가 다 없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하는 거 끝까지 지키세요. 그런데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430년 동안을 한 거예요. 그때 아들을 낳으면 키우지 못하고 강에다 갖다 던졌어야 돼요. 왜?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삶을 살았어요. 미국의 노예 제도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은 아들을 낳으면 다 버려야 되고 그게 바로왕의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속박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종살이를 청산했을 때 그거를 너희 자손 대대에게 기억을 하게 하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무엇을요? 유월절을. 왜?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종살이를 끝마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자유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대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식주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을 내려간 거예요. 애굽은 성경의 세상으로 상징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세상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꿀과 젖도 주셨고요, 만나도 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미추라기라고 하는 새를 주셔서 실컷 먹으니까, 그것도 40년 먹으니까 실증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하던 자유, 해방,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 수십 번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세상인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텐데 예수님 걷어차고 교회 걷어차고 하나님 걷어차고 세상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러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들의 살고 있는 장소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무엇하러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의식주 찾아서 내려갑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발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의복이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안 헤어졌다고. 40년 동안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밤에는 불기둥이로, 낮에는 구름기둥이로 만나를 먹이시면서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40년 동안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주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갔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갔어요. 거기서 자기네들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믿는 사람들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의식주도 더해여지고 의복도 더해여지고 건강도 더해여지고. 예수님 병원 세웠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병원도 없고 약품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많은 환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많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딱하고 불쌍했나. 두 번째로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지금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 위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갈라주셨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애굽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인가 뭐 바람을 불러가지고 물이 다 합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이 된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중년의 다정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고 급기야 안과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완전히 실명이 됐어요.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을 시켜주고 퇴근할 때면 자기가 미리 퇴근해가지고 아내를 퇴근을 시켜서 집에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뭐니까 각자가 출근하자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이를 악물고 살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팽이 하나 의지하면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버스 기사가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줌마는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직장 근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 아줌마는 참 행복한 아줌마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몰랐는데 남편이 그냥 계속 뒤따라가면서 버스 탔나, 그 뒷자리에 앉아서 내릴 때도 잘 내리나, 직장까지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선원주로 흔들어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었어요. 그것도 2년 동안 모르고 자기 남편을 증오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버스 운전사가 그걸 본 거예요. 버스 운전사가 아, 아줌마는 복도 많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가 그런 남편하고 살아왔구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생명에 보존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복된 주일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왜 걱정을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신명기 8장 17절 두렵건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굶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재산 80%가 유태민족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죠. 세계 인구의 0.38%밖에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유태 민족이 노벨 물리상 받은 게 22%래요. 노벨 의학상 받은 게 23%고요.
경제상 받은 게 65%래요, 유태 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잘 벌죠. 거기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돼요. 우리는 아래 위로 합쳐서 70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경제상 받은 사람, 노벨상 한 사람도 없어. 의학상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뭐 이북 갔다 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은, 노벨 평화상은 받았어요. 그러나 유태민족은 2000년 동안 유랑민으로 댕기면서도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8장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물질의 축복을 주고 재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은 늘 싸움이 있었죠. 스코틀랜드에 브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영국에는 에드워드 1세 왕이 있었는데 전쟁에 계속 했는데 스코틀랜드가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루스라고 하는 왕이 산골로 도망을 가가지고 허름한 오두막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내려와서 집을 질라고 그러다가 떨어지고 그걸 보면서 아, 저 거미도 이제 끝이로구나 나하고 어떻게 형편이 저렇게 비슷한가 생각을 했는데 거미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또 떨어진 거예요. 세 번째 떨어지고 네 번째 떨어지고 다섯 여섯 번째 떨어졌는데도 계속 올라가서 자비 거미줄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복판에 딱 가서 뭐가 걸릴 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브루스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야, 저 거미가 여섯 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거미집을 지었는데 자기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용기를 얻고 나도 내려가서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게 7전 8기? 그 얘기가 거기서 나왔대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 경제도 까불어졌고 건강도 안 좋고 자식들도 속을 썩이고 찾아오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뒤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세요.